제2의 상산고는 없었습니다. 교육부가 서울과 부산의 자유령 사립고 10곳에 대한 지정 취소 요청에 모두 동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 자사고들은 평가 계획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아 학교가 평가 지표를 예측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교육부는 대부분의 지표가 14년도 평가와 유사했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고 봤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법상 위법사항이 없으며 대부분 지표가 2014년 평가 지표와 유사하고 자사고 지정 요건과 관련된 사항을 평가하고 있어 학교 측에서도 충분히 예측 가능함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교육청이 마련한 재량 지표들도 15년도부터 교육청이 관할 고등학교에 배포한 학교 자체 평가 지표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한 평가라며 서울교육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당 지표들은 2015년부터 서울시 교육청이 관할 고등학교에 배포한 학교 자체 평가 지표에 기반하여 학교 현장의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였기에 적법하고 적정한 평가로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 자사고들은 교육청이 자체 평가 지표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와 관계가 없다고 설명해왔다며 반발하고 있어 이후 재판 과정에서 법적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54.5점으로 기준에 미달했던 부산 해운대고, 자진에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서울 경문고에 대해서도 교육청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올해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학교 11곳 가운데 전국 단위 자사고인 전북 상산고를 제외한 자사고 10곳은 모두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고교 학점제를 중심으로 한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을 8월 말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 결과를 받았던 자사고들은 예상대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예고했던 대로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서겠다는 건데요. 이에 반해 서울시 교육청은 평가의 공정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어서 송성환 기자입니다. 자사고들은 예고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사고 교장과 학부모들로 구성된 공동체연합은 교육부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밀실에서 이뤄진 깜깜이 평가라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교육감의 재량권을 넘어선 위법한 평가였던 겁니다. 자사고들은 우선 법원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뒤 교육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 등에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반면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부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교육청의 평가 절차 전반이 공정하고 적법하게 이뤄졌단 걸 교육부가 다시 한번 확인해준 결과라고 서울교육청은 평가했습니다. 이어 고교체제 개선과 일반고 지원을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 교육부가 자사고와 특목고의 근거가 되는 시행령을 폐지해 고교교육 정상화에 나설 걸 주문했고 한국교총은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에 교육부가 면죄부를 줬다며 비판했습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